됐어요? 예,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자, 오늘은 건국대 의학전문대 이용식 교수님을 모시고 백남기 농민의 이 사망 사건과 박근혜 대통령의 이제 퇴진 운동이 어떻게 이제 연결되어 있는지를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네. 예, 맞습니다. 날이 추운데 고생 많으십니다. 예. 자, 지금 보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운동의 하나로서 이 백남기 이 농민 사망 사건이 활용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먼저 용어 정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예, 예. 네, 백남기 농민이라는 말은 예. 가급적이면 이제 사용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왜냐하면 이거는 이 사건을 선전하는 측에서 예. 농민하면 좀 순진해 보이잖아요. 아, 착해 예, 보이고 예, 예. 그래서 그냥 갖다 붙인 거죠. 좀 힘이 없어 보이고 예. 그렇죠. 예. 그렇지만 백남기 씨는 농민이 아니고요. 예. 원래는 이제 투사였죠. 예. 무슨 운동권 투사. 예, 뭐 그 묘비명에도 나와 있듯이 예. 뭐 민주화를 위해서 예. 힘썼다 그러고 예. 뭐 카톨릭 운동, 농민 운동. 즉 뭐냐 하면은 농촌을 적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거기에 스며들어갔던 그냥 뭐 운동가입니다. 예. 그러니까 농민하면은 좀 착해 보여서 그 언론이 그냥 썼던 거예요. 그러나 최초의 농민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십니까? 살인자 카인입니다. 아. 예, 창세기에 보면 예. 카인은 농사 짓는 자였더라. 예. 그러나 자기 형제인 아벨을 때려 죽였잖아요. 예. 네. 예. 그러니까 뭐 그렇게 써도 되겠지만 우리가 그 언론에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서 농민보다는 그냥 백남기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다는 지금은 이제 열사로 등극하신 분을 예. 자꾸 농민 하는 거는 그거는 예의 어긋난다고 봅니다. 이 열사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이게? 열사. 예. 열사라는 것은 어떤 나라나 예. 어떤 체제를 위해서 예. 자기 몸을 목숨을 바친 사람이에요. 예. 안중근 의사, 예. 안중근 열사, 예. 뭐 이준 열사 예. 그러잖아요. 그죠. 죽지 않으면 열사가 안 돼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백남기 씨도 처음에 안 죽는 바람에 예. 조금 늦어졌지만 마침내 죽었기 때문에 이제 열사. 그러면 그 사람은 뭘 위해서 열사가 됐는가? 예. 바로 이 사회 인민 민주주의 예. 체제. 예.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그 사회주의 체제가 오기를 위해 오는 걸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쳤기 때문에 예, 예. 열사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사건이 뭐 우연히 집회에 나갔다가 물대포에 맞았다 이런 사건이 아니고요. 이거는 서로 짜고 이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이렇게 없애버리기 위해서 계획해서 만드는 그런 사건이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열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백남기 씨가 몇 살입니까? 당시에 69세였죠. 69세, 70세 같은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할아버지인데 네. 할아버지가 그렇게 과격한 집회의 맨 선두에 서가지고 물대포를 맞고 하는 게 좀 상식적으로 납득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자기가 힘이 세서 뭐 버스를 혼자서 끌어내려고 나갔던 게 아니고요. 네. 그냥 나가라 그러니까 나간 거죠. 네. 그냥 어르신 앞에 나가서 물 맞고 쓰러지시면 우리가 다 해결해 드릴게요. 근데 그 말만 믿고 그냥 나갔겠죠. 예. 나가서 물에 쓰러지니까 때려 죽인 겁니다. 예. 옛날에도 이런 이유가 많아요. 예. 그냥 노동운동, 소위 이제 북한에서 사주하는 그런 예. 뭐 도시산업선교회니, 예. 뭐 빈민선교회니 이런 데서들도 나가면 이제 나가서 10월 6개 얹어요. 예. 그리고 이제 죽겠다고 이제 쇼를 하면 뒤에서 그런답니다. 야, 너는 그냥 휘발유만 끼얹어 줄게. 불은 안 붙일게. 해놓고 성냥불을 그어대는 겁니다. 예. 네? 그거하고 똑같이 예. 이 백남기 씨의 잠깐만. 네. 다시. 이거를, 잠깐만. 처음 다시 할까? 아니. 우리 백남기 씨. 백남기 씨가 몇 살입니까?
69세였죠. 아, 사망 당시에요. 네. 그럼 69세면 70세, 뭐, 거의 70세면 할아버지인데, 네. 뭐, 다리에 힘도 없으실 거고, 뭐, 이렇게. 그런 분이 그런 과격한 시위에 맨 선두에 서가지고, 뭐, 이렇게 물대포를 맞고, 이거는 조금 우리 상식세에서 좀 벗어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그래서 백남기 씨가 맨 앞에 나갔던 이유는요. 예. 물대포의 일부로 맞으러 나간 거죠. 예. 그리고 여러 사람 보는 앞에서 물대포를 맞아야지만 예. 물대포한테 예. 책임을 지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나갔던 거고 아마 제 추측이긴 하지만 뭐 설마 자기가 죽을 거라고 생각은 안 했을 겁니다. 예. 그러면 뭐 그냥 나가서 서 있기만 하십시오. 뭐 그래 했는데 뒤에서 이렇게 뭐 때렸다고 봐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물대포에 쓰러지기만 해달라는 예. 요청을 했었겠죠. 예. 물대포에 쓰러지고 난 다음에 이제 누군가가 와서 예. 때려 죽였는데 거기까지는 아마 본인도 모르지 않았을까. 이거는 제 추측입니다. 예. 그럼 과거에도 그런 사례들이 좀 있었습니까? 아, 많이 있었죠. 예. 뭐 예를 들어서 1960년대 그 예. 도시산업선교회라고 예. 그래가지고 예. 도시 근로자들한테 침투했던 예. 그 북한 그 적화 세력들이 그 노동자들을 부추겨가지고 휘발유기 얹고 불 지르고 예. 뭐 대표적인 예로 우리 전태일이라고 청계천 예. 피복 노동자 한 번 그 예. 다음에 무슨 뭐 옥상에서 뭐 시위하다가 갑자기 누가 뭐 밀어 예. 떨어뜨린다든가 예. 아니면 뭐 용산 참사처럼 갑자기 무슨 휘발유 같은 걸 끼얹는다든가 예. 그래서 사람들을 죽이는 거 예. 그걸 이용해 먹는 거 그걸 용어까지 있어요. 시체팔이라고. 아, 네. 아, 시체팔이, 예. 하나의 수단입니다. 예. 그러면 이게 그, 박근혜 그 퇴진운동과의 뭔가 연관이 있습니까? 아, 그렇죠. 예.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부터 예. 북한은 예. 끊임없이 박근혜 퇴진운동을 벌여왔고요. 예. 물론 이제 말로도 했지만, 예. 실제로 차곡차곡 준비를 했었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언론 기사를 보면 되는데요. 예. 지금 그 세월호부터 예. 시작을 해서 지금 그 박근혜가 퇴진할 때까지 3년간 예. 그거를 안민석이라는 사람이 기획했다고 예. 자기네들 입으로 폭로했잖아요. 예. 예. 그런 것처럼 박근혜 정부 1년 지났을 때 예. 세월호가 이제 터졌잖아요. 그쵸, 예. 2014년도 예. 4월 16일 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일주기 때 이제 그 노동자들이 이제 막 폭동이 일어났죠. 예. 그 폭동이 여러 차례를 모아가지고 마지막으로 터뜨린 것이 2015년도 11월 14일 날 민중 총궐기대회고요. 예. 그 총궐기대회는 그해 1월 달에 예. 이미 그 여기 그 지도부 예. 그 지도부에서 계획을 했던 겁니다. 그럼 이게 사실은 뭐 그 과거에도 MB 정권 때도 그 광우병 뭐 사태 이렇게 해가지고 정부를 완전히 반신불수를 만든 거 거의 같은 맥락이라고 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 지금 좌파들의 이런 그 활동이 어떻게 절반은 성공을 하고 절반은 또 실패를 했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말씀하시는데 뭐 이 어떻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 당시에 그 민중총궐기대회라고 예. 하는 그 민중혁명 폭동은 예. 목적이 뭐였냐면은 청와대까지 쳐들어가서 박근혜 정권을 끝장내겠다 하는 것이 목표였어요. 그리고 그 방법으로서 이제 한 사람을 죽여서 이거는 살인 정권이 이렇게 했다라고 이제 시위를 하려고 했던 건데 그때 안 죽었잖아요. 예. 백남기가. 예. 백남기는 317일 후에 죽게 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단 실패한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절반의 실패라고 하는 거고, 그렇지만 또 성공한 건 뭐냐 하면, 결국은 이제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백남기 개인으로 보면은, 무명에 투사해서, 이제는 열사로 등극을 했고요. 예. 가족들은 이제 곧 두둑한 이제 보상금까지 받게 되고, 예. 마치 뭐, 국가 유공자 대우를 받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결국, 경찰력은 지금 이제 물대포 사용하지 않기로 했고 예. 앞으로 경찰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규제가 예. 많아질 거니까 공권력을 파괴한다는 목적은 달성했잖아요. 예.
지금은 이제 뭐 물대포 때문에 죽었느니 뭐 주먹 때문에 죽었느니를 이제는 논할 필요조차도 없을 수도 있어요. 아니 부검도 안 했는데 경찰이 사과를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진실 게임이 아닌 거예요. 예, 예, 예. 그냥 파워 게임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힘 센 사람이 예. 길 가다가 아무나 한 대 때려요. 예. 그러면 맞은 사람이 뭐 억울하다 뭐다 얘기할 것도 없어요. 이 동물의 세계에서는 힘 센 사람이 때렸으면 그게 진실인 거예요. 그런 거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지금 말로 재판이지 사실 변론도 하나도 없고 예. 그죠? 형사 재판이고 민사 재판이고 증거 지시가 하나도 없는 재판이라는 게 있을 수 있나요? 그죠? 예. 그죠? 예. 이게 지금 진실 게임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 지금 뭐 이 문재인 정권이 뭐 촛불 뭐 혁명으로 이룩된 정권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뭐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이 북한의 인민 민주주의식 뭐 이런 체제나 이런 활동 이런 뭐 혁명 활동하고 뭐 좀 유사한 점이 있습니까? 아 그럼요. 예. 네, 판박이라고 예.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예. 만일에 내 말에 대해서 반박을 하려면 예. 아마 힘들 거예요. 예. 지금 문재인 정권이 주로 쓰는 말 중에 예. 무슨 말이 있냐면요. 사람 중심. 그렇죠. 예. 사람 중심 이런 말 쓰죠. 예예예. 예. 그래도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예예. 예. 그러나 이것은 북한 헌법,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헌법 예. 제3조, 예. 8조에 나오는 말입니다. 3조하고 8조에? 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 예, 예. 제3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사람 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 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 예. 여기 사람 중심의 세계관이 나옵니다. 아, 예. 그 다음에 8조를 볼까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사회제도는 사람 중심의 사회제도이다. 여기도 나옵니다. 예. 그러면 보세요. 지금 임정석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나요? 그 청와대 비서실장하고 있죠. 예. 임정석이가 맨날 부르짖던 말이 뭐예요? 위수김동 친직임동입니다. 위수김동 친직임동이 뭡니까? 위대하신 수령 예. 김일성 동지 예. 그게 위수김동이고요. 예. 예. 친직임동 예.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예요. 그거 맨날 하루에도 왜 저기 뭐야 이슬람 그 믿는 사람들이 코란 외우고 다섯 번씩 절하듯이 예. 이 주사파 애들은 그거 매일 외던 애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지금 전향도 안 하고 지금 청와대 비서실장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 그러니까 제가 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 예, 예. 지금 제가 예. 이 사람들이 하는 말 사람 중심의 세계니 예, 예. 어? 예. 뭐 이런 것들이 다 의심을 받게 됐어요. 예, 예. 여기 헌법에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예. 여기 헌법 12조를 볼까요? 예. 아 9조를 봅시다. 9조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인민 정권을 강화하고 뭐 쭉 한 다음에 자주 평화 통일 민족 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여기 보세요. 자주 평화 통일 민족 대단결 우리끼리 우리 민족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예, 예, 예. 그러면 그런 말 쓰는 사람을 의심을 안 합니까? 그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가 있는 거지. 그렇죠. 예. 이런 말 자꾸 쓰면요. 너 북한하고 내통하고 있지. 예. 내통 정권이다. 예. 그런 말을 듣게 돼 있는 거예요. 예. 이 말에 듣기 싫으면 지금 당장 임정석이는 예. 나와서 자기 전향했다고 얘기해야 합니다. 예. 위수김동, 친직임동 그 외우던 입에서 예. 내가 전향했다. 예. 김정은 개새끼. 예.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예. 난 그래서 임정석이 만나면 그렇게 얘기하려고 그래요. 야, 너 한번 김정은 개새끼 해봐. 예. 김일성 개새끼 해봐. 예. 김정은 이 개새끼 해봐. 예. 만일에 못해? 그럼 너는 빨갱이야. 예, 예. 그런 의심을 받을 만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 합리적으로 우리가 의심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예. 그 이게 보면은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 이 상황 진단이 이렇게 내려진 것이 정권이 바뀌었다고 확 바뀌는데 또 경찰도 사과를 하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건 진실 게임이 아니다. 예.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라
어느 놈이 힘을 갖고 지금 예. 이 힘을 행사하고 있느냐 예. 그거고요. 지금 보세요. 지금 문재인, 예. 임종석, 예. 이낙연 이어지는 이 예. 문재인 정권이 예. 어떤 색깔인가? 예. 레드문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응?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힘없는 경찰들을 예. 억압해가지고 예. 거기다가 현직 경찰들만 지금 다 예. 청구인락서 썼고 예. 현직 경찰들만 지금 재판에 나오지도 않고 있어요. 예.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라는 거예요. 청구인락서라는 게 뭔지 좀 설명을 좀. 그거는 이제 민사재판에서 피고인들이 예. 원고의 주장이 다 옳으니까 예. 아, 이게 재판할 필요도 없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내가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항복문서랑 똑같은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민사에서? 아니, 말이 안 되죠. 예. 더군다나 경찰은 예. 백남기를 죽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백남기 그냥 물 뿌려갖고 안경만 벗긴 사람들인데, 예. 아, 그 사람들 보고 너 살인했다고 그래. 네가 사람 죽였다고 해. 하니까 처음에는 안 해요, 아니에요. 하다가, 너 맞고 할래, 안 할래? 예. 그러니까, 아, 그냥 제가 했어요. 옛날에 그 왜, 그 삼례 예, 예. 나라슈퍼 사건에서 왜 가짜 범인들 예, 예. 그 어리숙한 예, 예. 젊은 애들 갖다가 범인으로 만든 거 사건 예, 있잖아요. 예, 예. 그건 똑같은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경찰로서는 그냥 하려니까 안 하면 저기 뭐가지 되잖아요. 예. 근데 너 하면 승진도 시켜주고 예. 뭐 여러 가지 뭐 저 잘 해줄 텐데 너 해라 하니까 예. 할 수 없이 지금 하는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면 이게 그 좌파들이 항상 이 사람의 죽음을 이 사망 사건을 정치적인 뭐 이렇게 대반전의 기회로 삼는 뭐 정치적으로 연결시키는 뭐 이런 패턴을 보이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됩니까? 그거는 이제 말하자면 마법의 지팡이죠. 예. 싸우다가 잘 안 되면 마법의 지팡이를 하나 꺼내 갖고 이기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 좌파들 그러니까 이 폭력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최후의 수단으로 쓰는 게 이 사람 죽이는 거예요. 예. 제 친구 중에 하나가 대학교 때 이제 그런 단체에 들었는데 예. 하루는 이제 데모하고 들어왔더니 회의를 하면서 야 오늘 누가 하나 죽어줘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깜짝 놀래갖고 그때 이제 탈퇴를 해갖고 지금은 사업가로 이제 성장을 했는데 결국 이런 일들이 한국 사회에서는 죽었다 하면은 그게 뭐 대단한 영향력을 미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죽여가지고 그 죄를 다른 쪽에다 이제 뒤집어 씌우는 거죠. 이번 백남기 사건 경우에는 경찰한테다가 예. 그 이제 책임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경찰력을 무력화시켰던 거죠. 그러면 지금 재판도 지금 뭐 그냥 알아서 하세요 하고 한국 문서를 쓴 거고. 그리고 지금 뭐 과학적 사망 원인도 뭐 이렇게 정권이 바뀌니 확 바뀌어버린 거고. 그렇죠. 사실 과학적으로 우리 따지면요, 예. 이게 법의학이라고 하는 건데 예. 머리가 산산이 깨졌단 말이에요. 예. 깨져서 죽었으면 수박이 깨져도 통 소리가 나는데 예. 머리가 깨지는데 소리가 안 날까요? 예. 머리 깨지는 소리가 납니다. 예. 근데 그 영상을 보면요, 물대포 맞았을 때는 머리 깨지는 소리도 하나도 안 들렸고 예. 피도 안 튀었어요. 예. 근데 빨간우리가 주먹으로 때려 죽였을 때 예. 그때 수박 깨진 소리가 퍽 났고 예. 여자 비명 소리가 났고 예. 피가 팍 튀었단 말이에요. 예. 그럼 그게 바로 살인 현장이란 말이에요. 예. 과학적으로 따지면요 당연히 그 영상에서 딱 보면 당연히 그 빨간우리의 그 폭치기 주먹 때문에 예. 머리통이 깨져서 죽었구나 하는 거는 삼척동자라도 알 수 있습니다. 예. 근데 그거를 변론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 증거가 다 드러나잖아요. 예. 그러면 민노총이 사람을 일부러 계획적으로 죽여가지고 지금 이걸 가지고 국가를 지금 협박하고 하는 자해공갈단이다 하는 게 백일하에 드러날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국민이 알면 예. 그럼 민노총 무너집니다. 예. 그게 두려워서 얘네들이 그렇게 부검도 반대했던 거고 지금 이 재판도 자기네들이 재판을 걸어놓고 지금 변론을 피해가려고 하는 꼼수를 쓰고 있는 거예요. 아, 자기들이 재판 걸어놓고 변론을 이렇게 안 한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제가 얘기한 거를 이해를 한다면 예. 아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이 강신명 예. 그 경찰청장이 예. 형사재판에서 빠졌어요. 예. 제일 중요한 사람인데 예. 그죠? 왜 빠졌을까요?
강신명 청장은 지금 현직에 있지 않거든요. 예. 그리고 여지껏 경찰이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 그 사람을 형사재판에다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끝까지 물고 누르죠. 그렇죠. 변론을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되면 폭로가 되니까 예. 아예 강신명을 제외해버린 겁니다. 예. 그러면 구은수는? 구은수는 지금 10월 20일 날 예. 다른 뇌물죄로 잡아놓잖아요. 예. 왜 잡아놓겠어요? 그동안 가만히 놔뒀다가. 예. 잡아놓고 예. 너 이거 여기서 변론하거나 다른 소리, 헛소리 하면 예. 너 골로 갈 줄 알아. 예. 협박하는 거죠. 예. 그러면 구은수가 나와서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예. 경찰 잘못이 아닙니다. 얘기 못 하겠죠.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첫 재판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그거 못 봐서 잘못이 없다. 라고 자기 변명만 하고 말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보면요. 예. 변론 없이 재판에서 이기려고 하는 겁니다. 민사건, 형사건. 그러면 이제 정식으로 역사에 경찰은 테러리스트고 폭력 정권에 의해서 백남기가 죽었고 이게 역사책에 쓰이게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제2의 5.18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이 청와대 토론방에 가보니까 청와대 홈페이지 토론방에 가보니까 전부 다 경찰이 뭐 조폭이고 경찰이 범죄 집단이니까 이거 해체해야 된다 뭐 계속 그런 글들이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토론방에. 그래서 개돼지들이 하는 말은요. 예. 우리가 들을 게 없어요. 예. 그러니까 개돼지들을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개돼지들은 또 화를 냅니다. 예. 그죠? 병신 보고 병신이라고 하면 반드시 화를 내게 돼 있어요. 예. 그러나 개돼지라는 말은요. 예. 제가 처음 쓴 말이 아니고요. 예. 예수님이 처음 쓰신 말이에요. 예.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의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의 보물을 돼지에게 던지지 마라. 저들이 그걸 돌이켜 발로 밟고 너희를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죠? 개돼지라는 말은요. 예수님도 쓰신 말이고요. 예. 지금 그 청와대에서 뭐 댓글 다는 사람뿐 아니라 예. 문재인 예. 그 다음에 누구야? 그 심상정 예. 박원순 예. 그죠? 예. 그 당시에 나왔던 그 다음에 뭐 나와서 그 이거 들고 있었던 사람들 다 개돼지들이고요. 그 다음에 누구야? 그 이종걸이라고 그 당시에 뭐 예, 예. 그 원내대표 예, 예. 그죠? 예. 그 당시에는 뭐 새정치민주연합이었나? 예, 예, 예. 원내대표 그 친구는 뭐 어떻게 했어요? 경찰한테 전화해가지고 예. 뭐 과잉 진압한다고 전화했던 사람이에요. 아... 그죠? 예. 그 다음에 표창원이 예. 표창원이는 그때 뭐 했나요? 이재정인가? 예. 그 젊은 애 있어요. 예, 예, 예. 젊은 국회의원이랑 나서가지고 무슨 뭐 응? 성명서 발표하고 그런 주접을 떨었는데 표창원이도 표창원은 경찰대 교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해요. 예. 그러니까 경찰로 치면 대반자죠. 예. 그러니까 진실을 모르고 했다면 개돼지고요. 예. 알면서 그걸 그렇게 이용했다면 진짜 사악한 인간들이죠.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예. 지금 이거는 언론이 지금 이제 감추기 때문에 언론이 계속 농민, 백남기, 물대포 예. 이 얘기만 하잖아요. 예. 그죠? 예. 그죠? 예. 그동안에 뭐 운동권 예. 운동권이었던 사람이 지금 이렇게 계획적으로 예. 물대포가 아니라 그 빨간 우유 주먹에 의해서 맞는 어떤 연출을 해가지고 예. 국가공권 좀 무너뜨리려 한다 이런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예. 그 장면에서만 딱딱 끊더라고 보니까 그게 뭡니까? 의도적으로 지금 국민 속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 언론이 그렇게 된 데는요 사실은 김대중 시절부터 이게 올라갑니다. 예. 그죠? 6.15 선언 다음에 그 다음에 8월 5일인가 박지원이가 그죠? 46명 그 언론, 방송, 뭐, 신문사, 사장단 이끌고 가가지고, 나쁜 말 이제 북한에게 이런 말, 뭐 해야 되는 말 안 하겠다, 뭐 이런 게 사인까지 하고, 예. 그리고 머물면서, 뭐 그 씨바진가, 뭐 그런 작전도 있었다고 해요. 예. 뭐 그런데 이제 다 넘어가가지고는. 씨앗심기. 씨앗심기, 맞아. 응? 씨앗심기. 예. 뭐 그 전에 뭐 저기 뭐야, 그 중앙일보 회장. 예. 응? 예. 홍정현인가요? 홍 회장. 예, 응? 예. 그 사람 뭐 그 전부터 그랬다는 소문도 있지만 예. 어쨌든 그런데 다 넘어가가지고 언론이 지금 북한 편을 들기 시작을 하면서 지금 국민들은 이 진실을 알지 못하게 된 거예요. 예, 예. 그죠? 예. 그렇게 되니까 지금 모든 국민들이 모르고 지금
마치 백남기가 물대포 때문에 죽은 거라고 지금 알고 있는 거죠. 예. 네. 그럼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좀 5.18하고도 좀 비슷한 패턴이 보이는 것 같아요. 보니까. 원래 이 제1회 예. 민중총궐기대, 그러니까 예. 프롤레타리아 계급에 의한 민중혁명 예. 폭동은 예. 원래 그 목적이 예. 제2의 5.18을 광화문에서 실현하였습니다. 네, 그거는 그해 5월 달에 민족길이라고 하는 그 이적단체에서 낸 예. 성명에서도 나와 있지만 예. 지금의 광화문을 예. 제2의 금란로로, 예. 지금의 청와대를 예. 제2의 광주도청으로, 전남도청으로, 예. 전남도청으로 예. 삼아가지고, 우리가 목숨을 걸고, 예. 예, 박근혜를 몰아내자 하는 것이 그 민중총궐기대회의 슬로건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단 목표도 똑같았고요. 예. 그 다음에 그 실행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통일전선전술, 예. 그러니까 세를 규합하기 위해서 예. 몇 달 전부터 예. 그 세월호 예. 그 유족들, 예. 그 다음에 뭐 노동자, 농민, 예. 그것도 안 되니까 무슨 뭐 국정, 그 교과서 국정화 관련된 예. 그러한 뭐 정교조, 그걸 다 끌어모아가지고 8만이 거기서 모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 전술에 있어서도요. 예. 여러 군데에서 집회를 한 거를 몰아가지고 그 다음에 청와대를 가는 그런 도시 게릴라 전법 중에서 왜 집중과 분산 예. 그 다음에 돌파를 통한 우회 예. 역포위 이런 모든 전략 전술을 그대로 했던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2의 5.18이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사주가 없이는 안 된다. 아까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뭐 사람 중심 그런 얘기 자꾸 하면 예. 북한하고 내통한 정권이라는 말을 듣는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 합리적인 의심이란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러면 5.18하고 똑같은 전략 전술을 썼고 예. 5.18 때는 민주화라고 하는 그 슬로건을 내걸었고요. 이번에는 무슨 뭐 박근혜 정부가 얘기하는 노동정책이라든가 예. 무슨 뭐 교과서 문제 예. 이런 걸 빌미를 했지만 사실 내용은 정권 전복이었잖아요. 그죠, 예. 똑같은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북한의 사주나 아니면 북한과의 연계가 된 예. 이런 그 정권 전복 차원에서의 어떤 폭동이 아닌가 그런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참 안타까운 건데, 그러면 이 지금 야당인 이 자유한국당, 그 당시에는 집권 여당이죠. 그렇죠. 여당에서는 아무런 뭐 대응책을 안 마련하지 않은 겁니까? 그 당시에는요, 예.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 자유한국당은 그 웰빙당이라고 예. 영어로 하는데, 예. 그냥 먹고 쳐 자는 당이라고 우리말로 하면, 예. 잘 먹고 잘 사는 당. 예. 국민과 뭐 이념이건 나라건 이런 건 상관없이 뭐 정우택 씨가 지금 뭐 원내대표를 하고 있지만 그 사람도 뭐 웰빙당의 대표인 사람 아니에요. 예. 보면 면면을 보면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나라에 어찌 되든 자기네들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이런 예.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 그 당시에 오죽하면 박근혜 대통령도 뭐 APEC 정상회담 핑계로 그냥 가버렸잖아요. 예. 그리고 경찰이고 검찰이고 엄포만 났지 예. 그날 뭘 했습니까? 예. 그때 잡아들였던 사람들 처벌받았다는 얘기 들었나요? 뭐 다 풀어준 것 같은데 보니까 예. 기껏해야 지난번에 유수진이라고 그 누구야 그 유시민인가? 그 사람 딸도 그 10시 45분까지 그 근여 시위를 한 연이라고 할 수는 없고 여잔데 응? 예. 그런 여자를 그냥 도로교통법 그걸로다가 뭐 잡아들이니 많이 해갖고 결국은 풀어준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응? 예. 그렇게 물렁하게 대응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뭐 박근혜 대통령 뭐 탄핵 관련해가지고 이 청와대 관계자들이 탄핵이 인용이 안 될 거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좀 뭐 나태한 것 같은데 아무튼간에 오늘 이렇게 좋은 이야기 해주신 우리 용식 교수님께 제가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네. 교수님, 뭐, 우리 독자분들께 짧게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풍전등화라고 하죠. 예, 예. 어떻게 보면 이미 속은 다 파먹히고, 예. 이제 껍데기만 남은 예, 예. 그런 숙주 같은 입장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아직은 희망이 있습니다. 예, 예.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오히려 우리 대통령처럼 지금 행세를 하고 계시고 예. 아직도 우리가 이 실체를 몰라서 그렇지 예. 우리 국민들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 이런
북한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사람들의 이런 대남 적화 전략을 충분히